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로스의 코러스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로스의 페달을 이 컴프부터 시작해서 페이저, 퍼즈, 디스토션 그리고 코러스까지 해서 총 5편을 방영을 해드렸는데 이 로스가 주는 매력,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왔던 이펙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전설적인 페달을 복각을 한 페달이긴 하지만 JHS 사장님의 이 아이디어가 이 하나의 스위치로 더해지면서 굉장히 이 더 매력적인 이펙터로 부활을 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하네요. 로스 코러스는 V3207 BBD 칩셋을 사용하는 버킷 브리게이드 트루 아날로그 페달입니다. 이 페달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빈티지 버킷 브리게이드 코러스와 비브라토 톤의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직관적이고 단순한 컨트롤 노브를 조절해 다양한 질감의 코러스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모든 음악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다용도 페달입니다. 로스의 페달을 만나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두 개의 노브와 하나의 스위치로 시대를 오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네. 근데 최근에 은총 씨도 잘 알겠지만 이 본더치 모자 쓰고 다니는 본더치 스타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, 그죠? 디젤 청바지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? 그 뭐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하던데 네. 지금 올해 네. 가장 주목해야 될 브랜드가 디젤이고 지금 디젤 스타일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네네. 근데 또 스타일이 네. 우리 때 디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때는 일단은 버클도 그렇고 굉장히 컸어요 다. 그죠. 근데 이제 디자인을 싹 리뉴얼을 하면서 이 디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. 이 로스라는 브랜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빈티지 악기들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해상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음악 스타일 자체가 이전에 저희가 들었던 그리고 저희보다 더 윗세대들이 즐겨 들었던 그 빈티지한 음악 성향을 다시 현대로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기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레이트 LFO의 속도를 제어합니다. 뎁스, 코러스 효과의 깊이 또는 혼합을 제어합니다. 모드 스위치, 코러스 모드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팬드에 연결을 했고요. 연주자마다 연주 특성이 다 다르고 건우가 없네요. 좋아하는 사운드들이 다 다른데 우리 이제 사운드 오퍼를 보고 있는 건우 씨가 물론 장비는 최신 장비를 사용을 하지만 빈티지한 음색, 빈티지한 악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.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건우 씨가 이 커버곡들을 항상 올리는데 음악을 보면 고른 커버곡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윗세대 음악을 그죠. 60, 70년대부터 해서 뭐 물론 뭐 비틀즈를 가장 네, 좋아한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한 번도 카페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막 올려요. 그래서 얘는 도대체 아마 그거 있잖아요. 뭐 그 얘가 그거 아닐까. 뭐 저 우리한테 속이고 알고 보니까 환생한 거야. 지금 이번 생이 두 번째인 거예요. 이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라든지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건우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녹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 있으면은 눈 마주치도 별로 없어요. 관심이 별로 없어. 녹음 버튼 눌러놓고 이렇게 오류가 있나 없나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 코러스를 연주하는 순간 건우 씨가 웃었습니다. 웃었습니다. 네.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. 굉장히 네. 뭐랄까 빈티지하면서 멜랑콜리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. 네, 노브를 뭐, 조작을 해볼게요. 뭐 조금 더 올려볼게요. 네. 이 코러스는 여러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?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
뭐라 해야 될까? 그런 LA 사운드라고 하잖아요. 네. 이런 거보다 네. 지금처럼 그냥 그 되게 그냥 지금 여러분도 딱 느낌 오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아 이게 로스 제품들을 그 계속 리뷰를 하면서 이 아 사실 JHS 페달은 늘 저한테 칭찬을 받았고 JHS 페달이 저희가 늘 말하는 게 이펙터 시장이 어떠한 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늘 많이 표현을 네.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외국보다 우리가 너무 한참 늦게 이제 타 브랜드들이 다 들어오곤 했지만 저희 버즈비 리뷰어들 기준 그리고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페달이 예쁜데 되게 센스 있으면서 빈티지한데 모던함까지 잘 그쵸, 땡겨온 그쵸. 페달이 없었어요. 그때는. 그러니까 뭔가 그냥 소리가 시원하게 나면 시원하게 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옛날 페달은 옛날 페달이고 뭐 어떻게 중간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냥 모던과 빈티지만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그 빈티지한 감성 잘 살리면서 모던하게도 할 수 있어. 근데 하지만 빈티지 페달에서 줬던 그 따뜻한 아니면 혹은 그 매력적인 소리들을 없앨 필요는 없어. 이거는 가져오면서 우리가 톤 메이킹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저는 처음 제시한 게 JHS 페달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 JHS에서 이번에 로스를 만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로스는 그냥 그때 그 감성 그대로. 근데 불편하게 했던 아니면 혹은 뭐 사운드적으로 뭔가 귀에 거슬렸던 아니면 혹은 음악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건 쳐내줄게. 하지만 예전에 그 소리는 해치지 않을게라는 그게 저는 느껴져요. 맞아요, 이건 맞아요. 제 생각일 뿐인데 아 이게 근데 이게 로스의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거든요. 사실 이게 외관이 장점이에요. 네네, 저는 네?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아 이걸로 보드를 짜면 너무 커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 페달만 다 하나씩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리뷰까지 오면서 처음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부터 왜 그런 분 계시거든요. 그거를 굳이 자기 페달로 쓰지 않는데 네? 보스의 페달을 다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. 해외에도 네, 보면은 그쵸, 그냥 나오면 다 모으는 거예요. 그 뭐 싼 거 비싼 거 상관없어요. 그냥 나오면 다 사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쓰려고 하는 게 자기 페달보다는 따로 있고 그냥 보스를 그냥 어떤 상징적이라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로스는 다 사놔도 다 쓸 수 있는 페달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와 이 좋습니다. 그러면 다시 12시 돌리고요. 네. 비브라토로 네. 전환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
야, 이거 돌아버리겠다. 이거 어떡하지?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, 이 사운드를. 와, 이게 잠시만요. 뎁스 네. 약간만 낮춰보고 그러면은. 페달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 이 정말 매력적인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줄 평을 이미 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 뭐 다양한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더 많은 기능에 더 디지털적이고 혹은 더 현대적인 이펙터가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분들한테는 이 로스라는 브랜드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기타를 치는 연주자라면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 사운드만으로 들었을 때 호불호는 절대 갈리지 않겠다. 모든 페달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. 은총 씨 먼저 로스 코러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평 되겠습니다. 나 로스 좋아하네. 좋아하네. 나 로스 좋아했네. 저는 지금 갑자기 머릿속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. 눈이 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따라 제가 뭐 사실 뭐 이펙터고 뭐 기타고 뭐 나발이고 리뷰를 떠나서 네. 그러니까 제 3적으로 저한테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에 좀 집중하고 중요하죠. 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을 많이 의식하는 민족이고 네, 사회가 네네. 그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친구들과 이제 음악하는 뮤지션들 뭐를 떠나서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대화가 좀 깊어지다 보면 늘 좀 했던 이야기인 네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좋아서 좋아하는 건지 남들이 좋다 하니까 좋아하는 건지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. 기타를 선택하는 게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거를 모르고 남들이 저거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저걸 갖고 싶어 라고 해서 기타를 많이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타는 제 저한테 한 대도 남아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풀가 때 여러분들한테 기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말씀 많이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이펙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팩탐을 많이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이펙터를 경험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이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추론해보면 항상 좀 약간 되게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사운드가 기본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페달이 저한테 그런 페달인 것 같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렇습니다. 극찬을 해주셨고요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로스 페달에 대한 한 줄평일 것 같은데 JHS여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 로스라는 브랜드를 다시 부활시킨 게 JHS여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JHS의 정신과 닮아있는 페달들이거든요. 그러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을 완벽하게 복각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 오리지널 로스 페달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저가 그게 빈티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
근데 어쨌든 로스 오리지널을 본 적은 있지만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. 잘 나지 않는데 이 오리지널 페달과 1대1로 비교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운드가 얼마나 완벽하게 복각이 되었다라고는 저희가 평가를 낼 수는 없지만 지금 듣고 있는 사운드로만 평가를 드리자면 이 기존의 로스 페달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감미로운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9.1, 9.9. 오,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. 이 로스의 페달,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매력적인 페달이었고요. 모르겠어요. 기존의 오리지널 로스가 어디까지 출시가 되었으며 얼만큼 복각이 될지. 하지만 또 JHS에서는 기존의 로스에는 없던 로스의 퍼즈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생산해 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타리스트로서 계속해서 다른 페달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. 염원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